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중에 정부에서 합동으로 지원에 대한 의지와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총리는 다만 정부에서 말하는 50조, 100조 규모의 손실 보상은 재원 조달 방안 제시 없이는 어렵다며 재정당국과 중기부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연말까지 도입이 예상되던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1월 중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